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7월부터는 지난 6일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식들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천안과 아산시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민선 8기에 힘찬 출발을 알린 두 시장은 모두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힘찬 구호와 함께 민선 8기 아산시정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새롭게 취임한 박경귀 아산시장은 아산은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젊은 도시라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산이 되기 위해 시정을 혁신하고 낡은 관행은 과감하게 혁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산시정의 최우선 사명을 시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자로 잡았다며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한 시민의 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에서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선 8기 아산시정의 최우선 사명을 시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자로 잡았습니다. 민선 8기는 새로운 변화의 요구와 시민이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누구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질적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 역시 취임식을 열고 민선 8기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등 초유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용기와 해야 한다라는 끈기로 지난 2년간 눈부신 성장을 기록했다며 경제와 교통, 문화, 복지 등 시정 모든 분야에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뛰는 천안을 위해 힘찬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과 함께 역경을 이겨낸 저력과 그 어떤 위기가 닥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시민들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의 힘찬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 첫 돛을 올리고 힘찬 출발을 알린 천안과 아산시정. 그 중심에는 모두 시민이 있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아산시정 1호 안건으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계획에 결재했습니다. 박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민선 8기 힘찬 출발을 알린 박경기 아산시장. 1호 안건으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계획에 결재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 아산은 박 시장의 대표 공약입니다. 참여자치위원회는 현안과 주요 사업 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가와 활동가, 이해관계 시민, 공무원 등이 참여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시장을 포함해 35명으로 구성되며 기획 경제와 문화관광, 항만수산, 행정안전 등 분과당 20명 이내로 모두 12개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대규모 인허가나 다수 민원 등 사안이 발생할 경우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이에 관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사항과 다수인 민원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에 제한은 없을 것입니다.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결정한 정책이 시민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시는 참여자치위원회 설치를 위해 관련 조례를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인 제238회 정례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초 구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소통기구인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는 민선 8기 출범 100일에 맞춰 출범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자치단체와는 달리 지방의회는 순조롭지 못한 출발을 보였는데요. 지난 4일 열린 제4대 세종시의회 개원식은 반쪽짜리로 열렸습니다. 의장단 선출 과정에 불만을 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건데 임기 시작부터 시민들이 바라는 협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치열한 기싸움만 펼쳐진 현장을 김우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4대 세종시의회 개원식이 예정된 본회의장. 본격적인 의정활동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지만 몇몇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7명 시의원의 자리입니다. 지난 1일 있었던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몫인 제2부의장으로 자신들이 내세운 의원이 아닌 엉뚱한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한 데 따른 항의의 표시로 개원식을 비롯해 남아있는 원구성 과정에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겁니다. 자기들 의장 뽑을 때 만장일치 안 했다고 이런 식으로 저희 뒤통수 친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원칙적으로 돌려놓기 전까지는 모든 걸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상황에서도 개원식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의원 선서부터 윤리강령 낭독까지 민주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반쪽짜리로 이뤄졌습니다.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는 첫해 해 막중한 책임감과 떨리는 마음으로 첫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열정과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개원식 이후 낮 2시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위원 선임을 비롯해 위원장 선거가 진행될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제때 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1일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파행을 겪은 지 불과 사흘 만입니다. 이처럼 임기 시작과 함께 기싸움만 펼쳐지고 있는 제4대 세종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세종 시민들이 지금 더 큰 견제 세력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 역량들을 키우는 데에서 더 많은 논의들을 현재는 세종시 의회가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임기 시작과 함께 보여주는 갈등의 모습이 일시적 성장통일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펼쳐지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처럼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온 제4대 세종시의회는 지난 5일 제2부의장에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을 비롯해 상임위원장들을 선임하고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원구성을 둘러싼 지방의회 여야 갈등, 천안시의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9대 천안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정도희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단 선거에 전원 보이콧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장단 선출이 예정된 오전 10시가 지났지만 본회의장에 마련된 의원석 절반가량이 비었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 13명이 선거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의원 27명 중 과반인 14명이 출석해 가까스로 열린 의장 선거는 4선으로 원내 최다선인 국민의힘 정도희 의원이 단독으로 출마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70만 천안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며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역시 단독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이 선출됐지만 정작 본인이 참석하지 않아 수락 연설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천안시의 상임위원회는 모두 5개, 양당 모두 3석의 상임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개원식 당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단 선출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저희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출발점부터 협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부분이지 저희가 뭐 의장, 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배분하는 것 문제와 달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참여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가 의장, 부의장 선거, 의장, 부의장 이 뽑는 개원 일정을 미룰 정도의 그런 중요성을 가진 사안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단 한 석 차이로 다수당이 갈린 9대 천안시의회. 첫 공식 일정을 파행으로 시작하면서 원내 협치는 요원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처럼 파행을 겪은 제9대 천안시의회 원구성은 진통 끝에 다음 날 마무리됐습니다. 총 5석의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3석과 2석씩 나눠 가졌습니다. 송영환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전날 의장단 선거에 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불참하는 등 파행으로 출발한 천안시의회. 14대 13이라는 정당 구도 탓에 5석의 상임위원장을 두고 치열한 자리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한 석 차이로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도 한 석 더 가져갔습니다. 경제산업과 복지문화, 건설교통은 국민의힘이, 의회 운영과 행정안전은 민주당에 몫이 됐습니다. 투표 결과 의회 운영위원장엔 김길자 의원, 경제산업위원장엔 김철한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엔 유영채 의원, 복지문화위원장엔 유영진 의원, 건설교통위원장엔 권호중 의원 등 모두 재선 의원들이 꿰찼습니다. 원구성 관련해서 민주당과 일부 소통의 문제점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민주당 쪽도 협조를 하고 또 우리도 일정 부분 양보를 해서 원만하게 타결이 됐습니다. 9대 전반기 원구성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돼서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도 그 국민의힘과 함께 뭐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앞서 의장 선거에선 국민의힘 정도희 의원이, 부의장에는 민주당 이종담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의장당과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대상에서 세종시가 빠져 지역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둘러 규제를 풀거나 청약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5일부터 적용 중인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 발표대로 대구와 대전 등이 투기 과열지구에서 완전히 빠졌고 이 중 대구의 대부분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해제됐습니다. 세종은 여전히 두 가지 규제를 모두 받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되지 않은 건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선 세종시가 유일합니다. 세종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 규제 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세종 시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청약은 전국에서 가능하도록 해놓고 청약 경쟁률이 높다고 세종만 규제를 풀지 않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란 겁니다. 전국을 좀 줄여주고 단계적을 좀 늘려줄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돼야 되는데 전국으로 청약 시장을 확대를 해놓고 청약 경쟁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세종시 청약제도를 정비해 현재 60%에 그치는 세종시민 우선 당첨 비율을 확대하거나 이참에 전국구 청약을 없애자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고요. 이 완화 이게 포함이 돼야지만이 세종시 전체 미치는 상권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지난달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세종시민 청약 비율이 8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후보 시절 부동산 트리플 규제 해제를 약속했던 최민호 세종시장이 당장 어떤 행보에 나설지도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민선 7기에 이어 8기에서도 청년 정책에 공을 들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200억 원 규모의 청년 기금을 조성하고 불당동 청년센터도 곧 문을 엽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천하제일 문화대. 천안과 아산 두 도시의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행사를 함께 기획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청년정책 지자체 평가에서 기초단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천안은 6일 발표된 충청남도 청년정책 우수 시군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려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지난해 신설돼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둔 천안시 청년 담당관실이 민선 8기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당장 올 하반기 20억 원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5년 동안 총 200억 원 규모의 청년 기금을 조성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안정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청년들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예산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오는 15일 불당동 상업지구에는 천안청년센터 불당 이음이 문을 엽니다. 커뮤니티룸과 스터디카페, 휴게 공간 등을 갖추고 있는데 워낙 접근성이 좋아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불당동에 이어 청년 밀집 지역인 두정동과 안서동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센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200억 원의 청년 기금을 향후 5년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과의 소통 공간 조성입니다. 오는 15일 개소를 앞두고 있는 천안청년센터 불당 이음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특화형, 동서 간 균형을 맞춘 청년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안서동 대학로 조성 사업도 청년 담당관실이 주도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입니다.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 당초 6월 준공될 예정이었던 아산시 청사 의회동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철근 품귀 현상에 따라 관급자재 공급 지연 등의 이유로 10월이 넘어서야 준공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착공한 아산시 청사 의회동 건물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18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1층에는 주차장 55면이 들어설 예정이며 2층과 3층에는 본청 행정 사무 공간이, 4층과 5층은 본회의장과 의회 사무국 등 의회에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부족했던 사무 공간 확보는 물론 단독 의회 공간 확보로 민원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동 입주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예정입니다. 당초 지난 6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공정률은 56%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청사 내 남편 주차장 조성공사와 의회동 증축공사가 동시에 착공되면서 주차장 부족 문제 검토와 원활하지 않은 철근 공급,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시청사 의회동 준공 시점을 4개월가량 늦춘 10월 말로 조정했습니다. 다만 우기와 혹서기가 도래한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추가적인 사업기간 연장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 이에 시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준공 기한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 인주일반산업단지 309 조성사업이 협의 보상률 저조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가가 너무 낮다는 건데 오는 9월 재감정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인주일반산업단지 309 예정지입니다. 181만여 제곱미터에 6,200여 세대 규모로 민간기업과 아산시가 8대1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9년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 대상지 확보입니다. 제1차 보상협의회를 개최한 지 2년이 지나도록 보상률은 약 20%에 머물고 있는 상태. 보상대책위원회는 고속도로와 철도 등 주변 개발 호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논 기준으로 평당 20만 원 초반대의 보상가는 턱없이 낮다는 입장입니다. 협의 보상이 지연되면서 사업 기간도 당초 2024년에서 2026년 말로 늦춰진 상황. 이에 사업 시행자는 보상 창구 전담팀과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보상률 재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재감정평가를 오는 9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년 9월에 재평가를 충남도 사업 시행자 특위조 이진 씨 상임 추천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고 12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2년 처분 대응 및 분양 계획 수립을 하고
26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결국 오는 9월 재감정 평가에 따라 인주 일반산업단지 309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느냐, 아니면 또다시 진통을 겪게 되느냐,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조치원 복숭아와 배를 테마로 한 일명 도돌이파크가 준공됐습니다. 이달 말 조치원 복숭아 축제와 함께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김호순 기자가 먼저 찾아가 봤습니다. 조치원읍 신흥리일원에 조성된 농촌 테마공원, 일명 도돌이파크입니다. 지난 2018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1년 9월 착공을 거쳐 1년 9개월 만에 준공됐습니다. 투입된 예산만 약 200억 원. 전체 3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돌이 체험관을 비롯해 과수 재배 체험장과 어린이 놀이터, 사계절 화원 등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복숭아 상자를 형상화한 체험관이 눈에 띄는데 여기엔 복숭아를 테마로 한 놀이시설과 카페, 요리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그 공원시설을 만든 것이 농촌테마공원이 도돌이파크가 되겠습니다. 올 금년도 그 6월 중순경에 준공이 됐고요. 현재는 지금 7월 29일 그 개장에 앞서서 그 우리 직원들이 지금 이제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세종시 대표 농특산물인 복숭아와 배 홍보 공간이자 어린이들에겐 체험 학습장, 시민들에겐 나들이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또 소규모 로컬푸드 직매장 형태의 파머스 마켓이 들어서 농촌과 도시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식 개장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개막식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년 동안 축제가 취소 또는 비대면으로 열리고 난 뒤 3년 만에 다시 대면으로 전환돼 열리는 겁니다. 조치원 청춘공원에서 최초로 준공된 도돌이파크가 시민들에게 선보일 막바지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준 여러분 고맙습니다.